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장난감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한 30분에서 1시간은 몸으로 놀아주려고 하거든요. 운동 삼아서. 또 애기 웃기면 또 엄청 기분 좋거든요. 오늘은 제가 지칠 때까지 한번 누가 지치는지 한번 해볼까? 뭐부터 갖고 놀까 사다마. 여기를 누르면 돼서 다마 여기. 여기 그렇지. 허프 누르자. 애기가 혼자 엄청 잘 놀아요. 노는 거 보고 있는 것도 재밌어요. 잘 나오나 모르겠네. 오. 요거는 네덜란드 장난감이어가지고 네덜란드 말이 계속 나와요. 천재입니다. 이거를 8개월이 요거를 이렇게 돌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거의 IQ 한 280 정도. 얘가 원리를 아는 거거든요. 이게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, 소리가 왜 나는지,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원리를 지금 다 알고 지금 분석을 해버리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면 아인슈타인,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 과학고가 아니라 된다고. 긴장. 뭐라고 한 거냐면 지금 너무 행복해. 아빠가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세 있죠, 이 자세. 다른 장난감을 원한다는 얘기예요. 새로운 장난감.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 좋습니다. 그죠? 이게 지금 백허그를 해달라는 뜻이거든요. 이거 다시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되는 소리. 내면에 있는 그 돌고래 극도로 지금 엔돌핀이 지금 높다는 얘기입니다. 같이 노는 거예요 애기랑. 뭐 저도 이렇게 장난감 속에 있으니까 되게 행복하거든요.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사는 거죠. 이소담이에요. 머리를 좀 자를까요? 머리가 너무 신경 씁니다. 애들이랑 노는 건 진짜 재밌어요. 뽀뽀 뽀뽀 뽀뽀. 사실 이렇게 놀아주는 게 굉장한 체력을 요하는 건 사실이에요. 굉장한 체력을 요하지만 저도 이거 합니다. 재밌어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육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즐기면 돼요. 엄마 찾네요. 아빠가 이 죽어라고 놀아줘도 결국은 엄마 찾네요. 이 장난감을 가지러 여기까지 걸어와 보렴. 제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에요.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는 발달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요. 왜냐하면 지금 8개월 차면 지금쯤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맞거든요. 거북이가 여기 있네요. 거북이는 빨라요. 끝! 아빠가 발차지. 동남아로 갔다가 유럽으로 해서야 미국으로.
오늘의 소담이랑 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